청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 곡집, 타산시문집, 소은자빵, 온주법, 윤씨음식법, 치생요람 해서 총 6개의 문헌에 송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계곡집하고 다산시문집은 어떤 글에 나와 있는 송엽주고 조리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집, 장유,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옛사람 마냥 기걸찬 행적 순리에 따라 용사 행장 그대로 받으신 듯 누가 알랴 강혜의 바로 이 만기객이 전진을 해치면서 보국했던 위인님을 잘 익은 송엽주 향기 집안에 짙게 배고 밭두둑에 흩뿌린 비약초삭 푸릇푸릇 만년에 먹고 마시는 일 모두 은택 이분이라 조석으로 향불 피워 자신이 축원 올리는나 이렇게 해서 계곡집에 송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산시문집에도 송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전원에 함께 살자 마음을 고쳤더니 생각지 않게 인간에는 이별이 있네 그려. 봄이 가니 부질없이 송엽주가 생각나는데 밝은 때 목난사를 듣는 이인이라던가 맷다른 꾀꼬리 나무에 앉아 기다리는 게 벗이겠지. 제비상상 집을 지어 제 새끼 잘 기르고 쓸데없는 소심으로 백발을 재촉 말자. 수시로 서찰서서 그리움을 달래야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송엽 6말과 물 6말 이렇게 했고요. 송엽주의 효능은 담을 제거하고 풍을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처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술에 솔잎을 넣는다. 너무 쉬운데요? 술 중에 가장 쉬운 술이 이 술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 그냥 술에다가 솔잎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봄에는 동쪽으로 난 가지, 여름에는 남쪽으로 난 가지, 가을에는 서쪽으로 난 가지, 겨울에는 북쪽으로 난 가지 솔잎을 쓴다. 꼭지를 잘라 넣는다. 날마다 빈속에 술을 타 양에 맞게 먹으면 휘어진 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온갖 병이 없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 와, 대단한 술입니다. 윤씨음식법 저자미상이고 1854년 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솔잎 6마리를 삶는다. 삶은 물을 버리고 다시 물 6마리를 부어 끓인다. 물이 2마리 되도록 끓인다. 백미 한 마리를 가루내어 솔잎 끓인 물로 죽을 쓴다. 죽을 식혀서 노루 5, 5홉을 섞어 14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립본입니다. 밑술 덧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송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록과 조성무쌍신식 유리제법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뱀이 한 마리 깨끗이 씻어 가루로 만들어 끓는 물 다섯 서발을 붓고 범벅을 만들어 식힌다. 이 잣 두 홉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즙을 내고 누룩가루 두 대와 이를 함께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밀고 간다. 3,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조성무쌍 신신 요리제법 이용기 1536년 51페이지 송자주 원문 고문으로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 열흘에 마시면 100가지 병을 물릴 수 있다. 오, 대단한 또 소리인데요. 조리법 방법 1. 잣을 껍질 벗긴다. 2. 누룩가루와 함께 찌어 술 밑에 넣고 잘 섞어서 빚는다. 방법 2. 1. 잣을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깨끗하게 씻어 갈아 넣는다. 2. 물에 달여 찢기를 버리고 흰쌀을 100번 씻어 곱게 가루 낸다. 3. 2의 잣 달인 물과 합하여 독에 넣는다. 4. 10일 후에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송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레시피가 있고요. 보감로, 교합총서, 술빚는 법, 부인필지, 교합총서, 식료잔유, 이마식료지, 보양지까지 해서 송절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감로, 저자미상이고 1927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풍담을 없애주고 온기를 부두두며 팔다리를 못 쓰던 사람도 이 술로 신기한 효험을 보게 된다. 엄청난데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을이면 국화를 위에 넣고 봄이면 진달래 꽃을 넣는다. 겨울이면 유자 껍질을 넣되 술에 담그지 말고 위에 달아매어 익히게 되면 소나무 향과 꽃 향이 입에 가득하고 맛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표합 총서 비행허가기시 181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술 빚는 법, 저자 미상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자껍질을 장아찌처럼 만들어 놓고 익히면 꽃향기와 소나무 향기가 은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부인필지, 부인필지 빙어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교합 총서. 출방문 빙어가 이시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신유창녀 전순이 1460년 송철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인데요. 타박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려면 소나무 마디를 술에 넣고 달여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마디를 술에 넣는다. 조리법이 너무 단순하죠.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여기 나와 있고요. 소나무 마디를 삶아칩을 내서 누룩과 쌀을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소나무 잎을 집을 내서 만들어도 잎, 요면 마디고 잎이죠. 된다 이렇게 됐는데 냉풍으로 허약하고 금고일련 동과 각기로 저리고 마비가 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소나무 마디를 삶아 집을 낸다. 1에 누룩과 쌀과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다른 팁으로는 소나무 잎, 솔잎을 즙을 내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